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직장인이 뽑은 내 자녀가 가졌으면 하는 직업 탑 9.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. 9위 연예인 3.5%. 만약 내 자녀가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좋은 거 반 걱정되고 이런 거 반 이럴 것 같아요. 요즘에 연예인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맞죠. 하더라고요. 8위 외국계 기업 직장인 3.8%. 구글이나 아마존 뭐 뿌듯할 것 같아요. 네네. 그리고 안정적이니까 그렇죠. 복지도 좋고. 7위 변호사 판사 5.3%.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3위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많이 순위가 밀렸네요. 하지만 여전히 순위에 있네요. 있죠. 6위 아나운서 기자 5.6%. 뭔가 좀 올바른 이미지고 뭐 정직한 이미지고 그렇기도 하겠네요. 5위 대기업 직장인 8.8%. 내 자녀가 뭐 삼성전자를 다니고 하이닉스를 다닌다고 하면은 좋죠. 그쵸. 동네방네 소문 내겠죠.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. 4위 예술가 9.1%. 배고픈 직업이잖아요. 근데도 저는 순위가 이렇게 있어서 놀랐어요 지금. 네. 3위 의사 약사 10.3%. 내 딸이 내 아들이 의사 약사라면은 뭐 어디 아파도 든든할 것 같아요. 그럼. 2위 초중고 교사 17.4%. 저 어렸을 때도 맞아 세대를 아우르는 그렇죠. 직업 아니에요? 1위를 기록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아직도 인기가 많네요. 그러게요. 1위 공무원 21.8%. 공무원의 인기는 요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그렇죠. 바라는 것 같아요. 순위를 보니까 내 자녀는 조금 더 안정적이게 그리고 조금 더 고소득인 직장을 얻길 바라는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순위 안에 다. 반대로 이제 자녀, 지금 어린 친구들은 유튜버라든가 뭐 크리에이터 맞아 그런 게 진짜 막강하죠. 연예인 이쪽을 많이 꿈꾼다는 뭐 결과를 본 것 같은데 이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이런 거 보니까 맞아요. 오늘 영상은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이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순위를 알아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올게요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